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홀드를 딱 누르면은 스카웃이던 뮤탄이던 레이스던 여러 마리를 때려요. 그러니까 분산 데미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다면은 H를 누르면은 한 3개는 이거 때리고 한 3개는 이거 때리고 3개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H를 누르면. 그래서 여러 마리를 잡을 땐 H 컨트롤이라고 가까이 갈 때 H를 딱 누르면 어택이 아니라 H를 딱 누르는 거죠. 뒤에 쫓아오는 친구들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컨 패트롤 컨트롤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컨트롤합니다. 형 테란저 리카 보고 싶어요. 지금 프로토스전이에요. 프로토스전의 캐리어 보여드릴게요. 자, 찍어주면서 정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티님 늦게까지 하시는데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시네요. 몇 시에요? 아, 11시 반. 12시까지 하면 제가 그냥 생각했던 게 7시에서 한 12시 정도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이티 형 M컨은 뭔가 이러시네요. M컨은 약간 그 패드립 같이 들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죠. 그 무브 컨트롤. 그냥 이게 M컨이야. 어택 누르면서 이게 M컨이야. 어렵지 않죠. 컨트롤 종류는 되게 다양하지만 현실 쓰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냥 팍팍팍 쓰면 되니까. M자 탈모는 없으신가 이러시네요. 아, 저희 아버지께서 탈모신데 저도 약간 느낌이 와요. 예. 안 돼! 내 머리! 느낌 옵니다. 아, 슬퍼. 머리빨인데, 큰일 났어. 이티님 근무시간 너무 긴데, 이러시네요. 안 긴데. 아, 길어. 왜냐면은 내가 끝나고도 편집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영상을 만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길긴 하죠. 근데 쉬는 날이 많죠. 내일 쉽니다. 안 쉴 수도 있는데 일단 쉰다고 말해놓을게요. 만약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이 새끼 친구랑 빨리 헤어졌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좀 길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는 진짜 힘들어요. 오래 게임하는 게 진짜 힘들어. 저는 말을 계속 씨부리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10게임에도 힘들어가지고 맨날 10게임씩 했는데 요즘에는 10게임 넘게 해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얘 정찰할 때 됐는데 얘도 막서치야? 나는 막서치였거든요. 얘도 막서치인가? 막서치네. 보고 있었죠? 이거 일부러 공업을 돌리려고 노리고 있었어. 드라우 나오면은 잡아낼 수 있죠. 내일 방송 안하는 지하실에 가두고 방송만 에반데. 예, 다음주에는 하루만 쉴게요. 예, 다음주에 원주 갔다오는거 하루 제외하고 다 방송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주에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아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여행간다고 치면은 내일은 갑자기 생긴 약속을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가는게 아니라 친구가 온다고 했는데 어쨌든간 놀다가 빨리 간다고 하면은 방송할게요. 빌드에 대한 정보를 얻지는 못했죠 우리가. 원주요 아직 안 정했어요. 다음주 중에 가서 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갔다고 김치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티님은 주량이 어느 정도 돼요? 술을 안 마십니다. 예, 술을 안 마신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예. 1년 넘었죠. 술이라는 거 입에 댄 지 1년이 넘었어요. 술을 안 마시죠. 많이는 안 먹었던 타입이에요. 친구도 있어요, 러시네요. 느낌 맞죠, 우리? 왔다.
왔다 왔다 만났다. 지금 이거 상대방이 제대로 걸려들었다. 다크 아니에요. 딱 3드라 보니까 느낌의 다크 아니에요. 우리는 리버에 업그레이드 찍고 리버를 바로 찍어내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캐논으로 수비를 하면서 리버를 돌아가면서 운영을 들어갈게요. 일단 캐논을 보면은 상대방이 심리전이 딱 걸리니까 리버부터 찍고 그 다음에 캐논. 지금 못 들어. 지금은 뚫기도 힘들어. 이티님 강원도 춘천 사는데 주식이 닭갈비인가요? 이러시네요. 한 달 전에 춘천에서 2박 3일 보냈는데 닭갈비 파는 식당밖에 없어서 이틀 동안 닭갈비만 먹었어요. 이러시네요. 아니 그럴리가. 몰라요. 춘천을 많이 가보진 않아서. 잘 막았죠? 잘 막았죠? 잘 막았어요. 예. 네. 잘 막았어. 잘 막았어. 너무 잘 막았어. 이티님도 롱패딩 유행에 합류했나요? 이러시네요. 합승했나요? 이러시네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같이 짜리몽땅한 친구들은 롱패딩을 입으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롱패딩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입을 의향도 없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로보 이제 지웠어. 할 수 있다. 와 진짜 안 터졌네. 이번엔 대박. 그렇지. 해요. 아쌔. 로보틱스 이제 지네. 3게이트 이제 멀티하는 분이네요. 티가 롱패딩이면 질질 끈다고요. 너무하잖아. 근데 그럴 것 같아. 나 같은 짜리몽땅 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저랑 키 비슷하신 분들 많을걸? 솔직히 손 들어보자. 내가 키가 170이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솔직히 170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보자. 솔직히 있잖아. 여기 한 10명은 될걸요? 한 150명 보고 계신데 10명은 될걸. 그래 손. 그래요 여러분들. 솔직히 안 넘을 수 있어. 171이라고요? 아 그 171. 아 그거 솔직히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170 손. 170이든 171이든 169도 똑같은 거 아니 쌤쌤이죠. 제가 169인데 178 조용히 해 그냥. 아니 여러분들 키 자랑하지 말고 손 만들라고요. 키 작은 사람들 그렇지 공감해야 됩니다. 167.4? 아 그래요. 예 그렇죠. 키 작은 사람들끼리 정모 한번 해야겠네. 정모에서 단체로 롱패딩 입고 홍대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지. 패션 피플이면 일하면서 그죠. 아우 더럽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속마음이 나왔네. 업그레이드 완료. 사칼라타스 로타이 사소 가장 베스트는요 공격 가면서 멀티를 해서 상대방의 시선과 뭐 이런 것들 다 끌어주고 운영을 들어가는 건데. 나오는지 막 보자.
일단 멀티는 똑같다고 쳐요. 그죠? 우리가 똑같다고 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저의 멀티. 요 상황이 제대로 또 구현이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맞다. 세 개면 막을 수 있어요. 세 개면. 넥서스 짓고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리버를 들어가서 상대방한테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견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쭉쭉 찍어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오 데뷔를 너무 잘하고 있어. 견제각이 안 나오면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견제각이 안 나오는데 왜 갑니까? 그죠? 바보도 아니고. 견제각이 나올 때 가세요. 근데 키가 작다고 불행한 건 아니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잘 살잖아. 저는 솔직히 키 작은 거 가지고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제가 키가 작다고 뭐 연애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키가 작다고 뭐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키 작다고 막 놀리는 분들이 주변에 진짜 많은데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뭐 드라마 올 것 같았는데 이거 안 오나? 이거 그냥 이대로 흘러가면 제가 좋은 거예요. 이대로 지금 이 순간 매법처럼. 아 여기 멀티네. 이러면은 우리가 공격을 안 했던 이유를 찾아야죠. 바로 드랍으로 드랍 더 브리드. 이 T형은 폭격 맞아도 늦게 죽어. 할 말이냐? 너무하잖아 진짜. 그거는 심했네. 폭격 맞아도 늦게 죽는 건 뭐야? 뭐야 다 죽지 그냥. 똑같이 죽는 거예요. 뭐 늦게 죽는 게 뭐가 어딨어 씨. 자 일단 중요한 건 얌생이 멀티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더 좋아. 그래서 안 갈래요. 그리고 사내 본진은 데뷔를 하고 있는데 4리버 정도면은 데뷔를 해도 압박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들어가고요. 반반하게 수비를 탄탄하게 탄탄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몰래 멀티 공격과 동시에 멀티. 이거는 필수 코스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외우세요. 나 안 내렸어. 리버를 안 내렸어. 뭘 깬다? 요거 깬다. 여기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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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다 깨줘. 필수 아이템 3개 다 깨줘. 여기로 어그로 끌리죠? 우린 그 사이 뭐한다? 요걸 채우고 미네랄 멀티로 뿅! 뭐야 이거 상관없어. 타락. 중요한 건 뭐다? 몰래 멀티 성공. 이러면서 캐리어. 이렇게 가죠. 결국 상대방은 본진에서 로버티스가 깨졌기 때문에 선멀티에 대한 공격은 힘들고 본진에 대한 공격도 힘들어요. 그럼 상대방이 좀 시간이 끌리게 되고요. 이 동안에 우리는 캐리어를 준비해서 상대방을 끝낼 준비를 한다. 정말 사람의 개념이 있다면 멀티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이건 뭐야? 정찰이야? 앞마당 쪽으로 가볼까? 이번에. 들켜버렸네.
드리플리 개꿀잼. 와, 데뷔 보소. 장난 아니네. 내가 필요한가? 어, 오리버? 이제 사내방도 들어온다는 생각 안 하는 게 웃기다. 서로 자원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되게 웃기네. 재밌네. 누가 더 자원을 잘 쓰고 누가 더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느냐, 요걸 따지자고 사내방이 지금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저를 따라 할 수가 없다. 제가 공격을 안 가도 됩니다. 근데 공격을 하는 이유는 그냥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에이션트님. 5,000원 감사합니다. 오리버 오리 좋아하죠 여러분들? 오리 꽤꽤 오 너무 잘해. 심하게 잘하네. 다 잡았다. 이러면서 본다? 견제와 동제 멀티. 요것만 알면 돼요. 트리플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씨. 아씨. 견제와 동제 멀티. 요것만 아시면 트리플리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씨. 아니, 중요한 건 캐리어를 모른다. 자원은 견제받고 있는 상황이고 캐리어는 모르기 때문에 요 상황이 지속이 되면 제가 당연히 유리한 거죠. 왜 사내방 이거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네. 수비만 이긴다 생각인가. 어우 이럴 줄 알았어. 중요한 건 서로 멀티 하나씩 먹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내가 먹었다? 어 나도 먹었는데 나도 여기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뚫을까요? 그죠? 언덕인데 뚫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를 잡게 되면 6시엔 제가 먹는 멀티라고 치면 되거든요. 캐리어 나온 다음부터 6시를 뺏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먹고 상대방과 전투를 준비하면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기에 클라치죠. 아이고 아이고. 깨롭. 기분 나쁘죠. 내가 생각해도 기분이 나쁜데 이분은 얼마나 나쁠까. 간다 너의 멀티로. 트리플리의 중요한 거는 결국 땅 따먹기를 누가 더 잘하느냐 요 싸움이거든요. 이거 죽어도 멀티 깰게요. 깰 수 있지 않을까? 깼죠? 중요한 건 상대방 거 없고 내 거 가져가고 이거 프로브를 만약 그냥 걸어서 붙이면 개이득이죠. 이게 자원이 돌아가서 자원이 캐야 이 캐리어를 상대할 수 있을 친구들이 나오는 건데 안 나오면 끝. 공연 부르자. 이티형 스타는 뭔가 바둑 같아 이러시네요. 그쵸,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우리가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뭔가 실시간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전략들로 싸우는 거죠. 빰빰 빠바밤
재난이 부족합니다. 요것만 할 줄 아시면은 요렇게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맨날 똑같은 빌드, 맨날 똑같은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 플레이를 여러분들 언제까지 하실래요? 지금 몇 년 동안 했어. 이제는 좀 다른 거 해봐야지. 이제 드라군 사정거리 안 눌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드라군 사정거리 안 눌렀을 때 공허만 누르고 있어요. 디디디 땅 따먹기 옛날에 오락실에서 하던 거 생각난다 이러시네요. 그거 옷 벗기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옛날에 땅 따먹기인데 막 옷 벗기는 거 있었는데 땅 따먹기 그거 하면은 옷 하나씩 벗는 거 오락실에 있던 게 아닌가 그게? 자 갑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 밀리면 앞마당 밀리고요. 앞마당 밀리면 본진까지 서로로. 아, 옷 벗기는 거 맞아요? 제가 생각한 게 맞네요. 지연 벗기기 뭐야? 지연 씨를 왜 벗겨요? 왜? 뭘 잘못했는데? 리얼로? 싫어하냐? 내가 잘못 본 게 아닌데. 와, 씨. 지연. 아, 리콜을 봤어? 긴장해야겠다. 긴장한 분이네. 아, 네, 물론 이 캐논 라인이 안 뚫리면은 멀티는 언제라도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언제라도. 앞마당에 리버 있는 게 의미가 없어졌네. 생각해보니까. 아비토 잡으러 가요. 스톰. 스톰 조심. 제일 무서운 게 스톰이거든. 스톰만 안 당하면은 거의 뭐 캐리어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추가 멀티를 안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만하지. 뭐야 이 캐논. 오 아파. 샘필드 조심. 솔직히 멀티라 하셨네. 여기 정리만 되면 다시 재멀티. 자, 로보티스 깼기 때문에 선멀티 안 돌려도 됐고, 6시는 천천히 깨면서 가도 돼요. 아니, 리코를 봐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옥토버로 안 갔네. 트리플리 하면서 이제 사내망이 가장 무서운 게 이제 도망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옥토버를 뽑아주는 게 진짜 좋아요. 옥토버를 좀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뽑아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는 프로그룹 봐야 되거든. 귀찮겠다. 없네.
되네요. 따라란 띠리리리 마지막 멀티는 6시였구나 카운? 커세요. 비싸죠? 저 친구들 되게 비싼 친구라 들켜버리면 답도 없죠. 기룩기룩기룩 후전에서 아비터를 후전에서 사정거리 없도 안 누른 제가 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네. 안녕 커세요. 안녕 투. 네, 말했죠. 제일 무서운 게 핫템이에요. 핫템 안 당하면 되죠. 네, 이거를 그래서 제거하려고 다크아콘을 갔었는데 그렇게 같이 쓰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 손이 많이 가서 그냥 싸우면서 캐리어를 다시 모으는 게 좋더라고. 아 제제 보셨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트리플리 전략 정말 쉽다.